안녕하십니까. 활쏘기 아카데미 김한덕입니다. 오늘은 활쏘기의 강도, 화살 구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활의 강도는 파운드, 화살 길이는 자, 화살 무게는 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활 강도는 35에서 45파운드를 말하며 화살 길이는 2자 6치, 화살 무게는 4.5에서 6톤을 최소 활의 강도로 말을 하며 최고 활 강도는 56에서 60파운드, 화살 길이는 똑같이 2자 6치이며 화살 무게는 7.9톤에서 9톤까지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은 48파운드 정도로 킬로로 환산하면 21.76kg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줄에 매서 중량 양팔을 수평 가깝게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길이는 2자 7치 81.81cm 정도가 되고 6.5톤은 그람으로 환산하면 24.37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활의 강도 단계를 5단계로 나눈 것이 있는데 이 나눈 것은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어서 활쏘기의 화살, 착지, 비행, 수신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살 착지는 활을 쏘아 떨어진 지점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다음 화살 쏘임에 활용해야 하므로 참고해 주시고, 화살 비행 요인은 화살은 비행기처럼 양력으로 나르지 않고 지상 대기 중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으로 호물체 운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요인으로 나눠보면은, 첫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비와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때, 중력, 공기 저항, 바람, 비 등으로 화살의 비행을 방지하는 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화살의 중량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면 길이와 굵기, 강도, 화살 깃, 크기, 부착 위치에 따라 아주 비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셋째, 화살의 중심 비율이 맞지 않을 때는, 즉 촉 굵기와 무게, 오니 형태 차이 등에 따라 비행 요인도 달라집니다. 보통 비행 요인이 서로 날아갈 때 요인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나르는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또 잘 적중 무게가 맞았다고 쳐서 날아가더라도 D가 약간 이렇게 돌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비행 요인이라 말을 합니다. 다음은 수신호에 습사할 때 수신호에 대한 것을 옆 사람한테 수신호로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화살이 안 났다. 안 난 것은 관역 오른쪽으로 벗어난 것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화살 뒤 났다는 관역 왼쪽으로 벗어난 것을 왼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화살이 넘다, 이것은 관역 위로 화살이 넘어가는 것을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엔 화살이 짧은 것, 관역 앞에 떨어지는, 못 가는, 관역에 맞지 않고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통 손으로 아래로 표시를 하면서 일명 콕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활쏘기의 장비 강도와 구격, 화살 찾기, 비행, 신호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